꼬리에 꼬리를 무는 호기심. 킹킹! 무슨 일이야? 가비가 위험해! 출동이다! 가자! 삼돌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뺨탐정 피트! 궁금해! 킹킹! 맞는 게 제리! 젠틀맨 제제! 우리 함께 업업업! 무슨 사건인데? 세상에! 저기 사자들 틈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는 게 가비라고? 맞아. 우리 큰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가자. 이글아이! 자크 캐논! 라이너 크레이! 전속력으로 출동! 가비야! 다들 오랜만이야. 사자들은 어디 갔어? 가비 널 괴롭히는 줄 알고 왔는데. 아, 이건 내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우리 사촌 형이야. 사촌 형, 킹킹. 걱정 마, 우리가 구해줄게. 괜찮아, 우리 천상가 비늘은 단단하다고 했잖아. 끄떡 없을 거야. 단단해? 천상갑의 비늘은 단단한 케라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야. 케라틴이라면 동물들의 발톱이나 부리도 케라틴으로 되어 있잖아. 내 뿔도 케라틴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발톱처럼 점점 자란다고. 거북이 등껍질도 케라틴으로 되어 있어서 단단해. 게다가 천상갑은 단단한 비늘이 온몸을 겹겹이 덮고 있어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으면 사자가 발톱으로 찔러도 끄떡 없을 거야. 아마 이 정도로. 어? 사자다. 와, 이거 뭐야? 뭐긴 뭐야. 동그라니까 공이잖아. 공? 나 공 진짜 좋아해. 아이, 살살해. 우리 사자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사자라고. 잘못 건드렸다가 공 터지면 어떡해. 아, 터지나 확인해볼까? 이야! 아야야! 공이 왜 이렇게 단단해? 공이 단단해 봤자지. 내가 이빨로 꽉 깨물어볼게. 아이고야! 아이고, 내 이빨! 무슨 이런 공이 다 있냐! 가자, 가자! 나 공 아닌데, 천상갑인데. 그런데 말이야,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킹킹? 스카이맨이 하늘을 나는 걸 봤는데 날개도 없이 어떻게 나는 거야? 아, 그건 말이지. 스카이맨! 어허, 피트, 제제, 쉐리, 케켄. 우리 집엔 또 무슨 일로 왔어? 나 요즘은 잘 알고 있는데. 알아. 근데 아기 천상갑 가비가 스카이맨이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궁금하대. 아하, 그건 나한테는 비막이 있어서. 아니, 비막 때문인 건 알지. 아는데 비막으로 어떻게 나느냐 이거지. 아, 그건 직접 보여줄게. 자, 잘 봐. 하늘 다람쥐는 앞다리와 뒷다리가 비막으로 연결돼 있어. 비막을 활짝 펼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오, 갑자기 이게 뭐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공기 때문에 비막 위쪽은 둥글게 되고 아래쪽은 평평하게 되는데. 비막 위쪽 공기는 빠르게 움직이고 아래쪽은 느리게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도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그럼 뭐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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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비막 아래 공기가 비막을 위로 밀어올려서 하늘 다람쥐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거지. 샷! 아우! 내가 만든 샤크 캐논, 이그라이, 라이노 크레인도 하늘 다람쥐와 같은 원리로 하늘을 나는 거잖아. 오, 쉐리. 아이, 뭘. 근데 말이야, 하늘 다람쥐처럼 날 수 있는 동물들이 또 있어. 난 나이도마 뱀이야. 아직은 작지만 나도 하늘 다람쥐처럼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있는 비막을 낙하산처럼 펼쳐서 날아갈 수 있어. 야! 날뱀도 날 수 있다는 거 알아? 난 둥근 몸통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헤엄치듯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날아간다고. 난 하늘을 나는 물고기 날치야. 가슴 지느러미를 쫙 펴고 하늘을 날지. 이 친구들도 스카이맨과 같은 원리로 나는 거잖아. 그렇지 스카이맨? 오, 역시 명탐정 피트야. 그리고 있잖아, 가비한테 전해줄래? 난 비막을 펼치고 날 때 이 긴 꼬리로 균형을 잡으면서 어디든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말이야. 자, 어때? 와, 멋지다. 나도 스카이맨처럼 꼬리는 기니까 한번 날아볼까? 그래, 연습하면 날 수 있을 거야. 근데 나도 궁금한 게 있어. 나도 눈이 큰데 안경 원숭이도 눈이 크더라. 안경 원숭이야? 너 눈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안경 원숭이야! 또 너희들이야? 우리 눈이 큰 이유가 궁금하다고?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너 알아? 나도 모르겠어. 우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커서 눈이 왜 큰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커서 좋은 점은 있지. 다른 원숭이들은 열매나 과일 등을 먹지만 안경 원숭이들은 유일하게 육식파인 거 알지? 곤충이나 도마뱀, 개구리 같은 걸 잡아먹는다는 거야. 사냥을 잘해야 한다는 거지. 너무 빨라서 유령이라고 오해도 받았잖아. 우린 주로 밤에 사냥을 하는데 눈이 커서 어둠 속에서도 미세한 빛을 빨아들여 주변을 잘 볼 수 있다고. 어허, 그건 나랑 똑같네. 하늘 다람쥐도 밤에 돌아다녀야 해서 눈이 큰데, 올빼미처럼 무서운 동물들이 공격할지도 몰라서 큰 눈으로 이리저리 잘 살펴봐야 한다고. 그런데 눈이 너무 커서 불편한 점도 있지 않아? 물론 있긴 해. 머리에 비해 눈이 너무 커서 눈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올빼미나 부엉이처럼 머리를 좌우로 돌려서 주위를 살펴봐야 한다니까. 하지만 사냥엔 문제 없어. 어떤 사냥감이든 덮쳐서 잡을 수 있으니까. 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자랑이 됐네. 켄켄, 너도 우리처럼 눈도 크고 꼬리도 길고 사냥도 잘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알려줄까? 벌써 갔나? 갔어. 갔네. 아우. 레벨 업! 캔캔! 전설의 사냥꾼. 제니, 얘기 또 해줘. 어떡하지? 수리해야 하는데. 아, 그럼 다니, 켄켄한테 전설의 사냥꾼 보여줘. 멘티스킨 말인가요? 그래, 맞아. 멘티스킨. 다니가 전설의 사냥꾼 멘티스킨 영상을 검색합니다. 전설의 사냥꾼 멘티스킨. 위협적인 앞다리,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한번 잡은 사냥감은 놓치는 법이 없다.
밤이 되면 까맣게 빛나는 눈. 밤에도 낮에도 멘티스 퀸 그녀의 사냥은 계속된다. 사건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안녕, 다들 나 알지? 전설의 사냥꾼 왕사마귀 멘티스 퀸이야. 피트, 쉐리, 제제, 켄켄, 사건을 의뢰하면 뭐든지 해결해준다고? 그럼 나도 도와줄 수 있을까? 세상에, 멘티스 퀸이 사건을 의뢰하다니! 그러게, 근데 무슨 일일까? 글쎄... 그건 가보면 알게 되겠지. 얼른 가보자. 일단 다들 나만 믿고 따라와. 같이 가!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명탐정 피트! 궁금해? 캥캥! 만능객 쉐리! 젠틀맨 제제! 우리 함께 어어어! 레벨업! 캥캥! 멘티스 퀸! 멘티스 퀸! 여기야, 여기! 어? 어디지? 안 보여! 저기 있다, 캥캥! 멘티스 퀸! 무슨 일이지? 뭐든 말만 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내 뒤를 이을 후계자를 찾고 있어. 어디 아파? 나한테는 시간이 얼마 없어. 나 대신 찾아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꼭 찾아올게. 약속! 피트, 정말 찾을 수 있겠어? 당연하지. 이미 찾은 거나 다름없어. 내가 알고 있거든. 누구야? 그게 누군데? 따라와. 가보면 알게 될 거야. 여기야, 여기. 여긴 낙엽들만 있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안녕, 낙엽 사마귀. 아, 피트, 오랜만이야. 오, 낙엽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못 알아봤나 봐. 그런데 여긴 웬일이야? 아, 멘티스 퀸이 자기 뒤를 이을 후계자를 찾고 있어. 내가 보기엔 네가 딱인 것 같아서. 그럼 제대로 잘 찾아왔네.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낙엽 사마귀도 힘없는 거 아니야? 우린 지금 전설의 사냥꾼이 될 후계자를 찾고 있는 거라고. 맞아. 최고의 사냥꾼을 찾고 있잖아. 뭐라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좋아. 내 사냥 실력을 보여주지. 얼른 집에 가야지. 어, 너로 정했다. 여 녀석! 어? 어, 낙엽이 말을 하고. 봤어? 멘티스 퀸만큼 빠르지?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냥감을 놓쳐본 적이 없어. 어때? 낙엽 사마귀, 전설의 사냥꾼 인정? 그래, 나도 인정. 그럼 이제 내가 전설의 사냥꾼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구지? 저기 봐! 꿀 개구리야! 어, 꿀 개구리? 머리에 낙엽처럼 생긴 뿔 보이지? 그래서 이름이 꿀 개구리인데. 방금 봤어? 사냥감을 한 입에 꿀꺽 삼켰어. 그래서 내 별명이 꿀꺽이라고. 근데 낙엽 사마귀가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가 될 거라고. 사냥을 어찌나 잘하는지. 그렇게 되게 놔둘 순 없지. 아니, 왜? 방학개비한테 놀러 가야지. 어, 메뚜기로구나. 너도 한 입에 꿀꺽 삼켜지. 아이, 겁도 없이 이 뿔개구리의 사냥감을 가로채. 화가 난다. 뿔개구리다! 나처럼 낙엽 사이에 숨어 있어서 못 봤던 거야? 큰일 날 뻔했잖아. 잡히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겠다. 낙엽 사마귀, 그때 지옥을 되갚아주마. 너는 오늘 내가 꿀꺽한다. 오지마, 오지마. 나 안 할 거야. 전설의 사냥꾼 안 할 거니까 나한테 오지마. 뭐야, 안 한다고?
그럼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는 어떡해? 어떡하긴 그냥 다른 후계자를 다시 찾아봐야지 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떨까? 여기야 여기. 바다에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가 있다고? 예제, 우린 지금 멘티스 퀸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찾고 있다고. 근데 바다에 오면 어떡해?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따라와. 안녕, 멘티스 슈림프. 어? 제제구나. 안녕.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를 찾으러 왔는데. 뭐? 전설의 사냥꾼이라면 나지나? 어? 저 앞다리 사막이랑 닮았어. 툭 튀어나온 눈도 닮은 것 같은데? 맞아. 난 사마귀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도 멘티스 슈림프야. 사마귀 새우라고도 부르지. 그럼 너도 멘티스 퀸처럼 사냥을 잘한다는 거야? 아마 내가 더 잘할걸? 난 눈이 아주 좋아. 모든 방향을 다 볼 수 있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냥감이 나타나면 긴 앞다리로 번개처럼 빠르게 낚아채는 거야. 빨개다! 그뿐인 줄 알아? 우리 멘티스 슈림프 중에는 주먹왕도 있어. 하, 요 녀석! 내 주먹 맛 좀 봐라! 앞다리가 주먹처럼 생긴 멘티스 슈림프는 초강력 펀치를 날려 사냥을 한다고! 그러니까 멘티스 슈림프가 전설의 사냥꾼 맞지? 맞네, 맞아! 그럼 멘티스 퀸한테 가서 후계자를 찾았다고! 멘티스 슈림프! 네가 전설의 사냥꾼이라고? 난 난 줄 알았는데. 엄마야! 멘티스 슈림프. 뭐야? 또 도망간 거야? 멘티스 퀸으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는 찾았어? 아니. 난 알을 낳고 나면 떠나야 하는데 어떡하지? 아, 멘티스 퀸 걱정 마. 네 사냥 기술을 네 아기들한테도 가르쳐서 전설의 사냥꾼으로 키울게. 약속해. 고마워. 아가들아, 무사히 태어나렴. 엄마. 레벨